보통 이런 마우스는 썼을 때 내가 클릭을 눌렀다라고 인지를 하면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눌렀다라고 인지를 안 했는데 클릭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과장돼서 말하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썼을 때 처음 충격의 그 느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할 리뷰는 마우스 리뷰인데, 제가 마우스 리뷰는 생방송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진행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지직 놀러 오지 마세요. 개인 방송 하실 땐 오지 마시고 리뷰할 때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벡시의 XES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벡시 마우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벡시 마우스 리뷰를 단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었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고 리뷰를 할 타이밍이 항상 좀 애매했었어.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리뷰를 못 했었는데 벡시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마우스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뭐 벡시 XE, AX, 그리고 MP01, MP01S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 이게 유선 라인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무선 라인업, 무선 라인업에서 이제 4K 동글까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 XES 같은 경우는 XE 쉘, 지슈라랑 비슷한 쉘을 선호하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프로랑 엄청 또 비슷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마우스인데, 최근 마우스 트렌드라고 하면은 경량화가 대부분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벡시 마우스들은 거의 80g에 육박하는 마우스 무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량화 요청이 정말 많이 쇄도를 했었는데, 이 벡시 XES라는 모델로 첫 경량화 모델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피트 무게가 1.8g, 마우스까지 올리면 60.8g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리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쉘 자체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립을 잡았을 때 사이즈가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등이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이즈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네요. 아니네, 그립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모양 자체도 살짝 조금 다른 것 같죠? 비율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잡았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걸로 게임을 며칠 했는데 일단 좋아요. 근데 제가 XE를 쓸 때 항상 느꼈던 부분이 대칭 쉘인데, 제 그립 기준에서는 여기 부분 있죠? 손 이 부분, 이 부분을 살짝 찌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라인이 인게임 폼이 막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쉘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불편한 쉘이었었다. 근데 이 미니 같은 경우는 그 찌르는 느낌이 확 줄었어요.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도 전체적인 라인이 다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다. 뭐 실제로 이 마우스를 썼을 때 폼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첫날부터도 폼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클릭 앞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써봤던 마우스들 중에는 제일 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클릭압이 낮은데, 클릭압 자체도 낮으면서 클릭부 자체가 낮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이런 마우스는 썼을 때 내가 클릭을 눌렀다라고 인지를 하면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눌렀다라고 인지를 안 했는데 클릭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게임 플레이해보면은 어? 했는데 마우스 클릭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상대 적을 보고 눌러야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눌려 있어요. 이미 마우스가 이미 손이 반응을 해 있어요. 좀 과장돼서 말하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썼을 때 처음 충격의 그 느낌, 진짜 그 정도입니다. 라인 자체도 이렇게 안 라인으로 살짝 파져 있는데 일자 그립 형태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조이 이번에 나온 뭐 유추라든지 이런 것처럼 과하게 언급하여 있는 형태도 아니라서 그립을 강제한다는 느낌도 크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내부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벡시 마우스들이 전부 다 상판에 스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이 경량화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빡세죠. 근데 지슈라는 그렇게 하고도 60g 만들긴 했는데, 그 방식의 장점은 바이퍼 V3 프로 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클릭 텐션 유지도 상대적으로 더 쉽고, 그러니까 마우스를 계속 사용했을 때 유격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를 더 해줄 수 있고 클릭감의 균일성을 유지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하판에 스위치가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중부 마우스들과 설계 자체는 비슷한 형태로 들어갔다. 실제로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사이드 플렉스가 있냐? 거의 없어요. 진짜 어거지로 눌러야 들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딱 봐도 플라스틱 자체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MCU 자체도 또 픽사트 MC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은 400mAh입니다. 예. 굉장히 용량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량화를 시켰다는 거는 그래도 잘한 거죠. 사이즈가 좀 더 줄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센서가 AW350DM T5 QU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후한 후 핑크닷, 휠 클릭은
쿠아노 레드닷. 그래서 이제 클릭 응답 속도 벤치마크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우스 아래에 옵션이 있어요. XE 같은 경우는 버튼이 2, 4, 8이 있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되면서 2, 3, 4, 8로 네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L, M, H예요. 지금 이걸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L, H, M, L, M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똑같아요. 2, 3, 4, 8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옵션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L부터 보시면 L이 이제 로우입니다.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게 1.91에 표준 편차가 0.13ms 떼는 것도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0.11로 나오죠. 살짝 튄 것 때문에 0.13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튄 값이 폴링에 따라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LM이 약 3.4ms 그리고 M이 4.3ms 그리고 H가 8m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살짝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8ms만 희한하게 떼는 게 조금 더 짧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또 높은. 왜 높지? 왜 높은지 모르겠어요. 틴 값이 있네. 최대 17ms가 있네. 이게 그냥 중간에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정도는 큰 상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다. 우선 폴링 중간 단계 한번 건너뛰어서 두 배 값이 나온 게 아닌가 약간 싶긴 하거든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어차피 H 놓고 쓸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응답 속도가 1.91ms 정도다. 이게 눈쟁 DB 기준으로 보시면 100시 4K 동글 나오고 나서 벤치한 자료가 있는데 제일 짧은 결과값이 1.90ms에 0.10ms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건 그냥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급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일단 0티어 0티어고 표준 편차 기준으로는 무결정급. 사실 100시가 4K 나오기 전에는 1K가 있어요. 1KL 기준이 2.54에 0.4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Hz가 풀로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000Hz가 풀로 나오면은 표준 편차가 0.29ms가 나오는데 풀로 안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4K 동물 썼을 때도 근데 옛날 1K 썼을 때는 제가 알기로 이게 평균값이 좀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원래 조금 더 높았다. 응답 속도가 이게 더 줄은 겁니다. 사실 좋아진 거지. 4K 오면서 많이 좋아졌고 사실 이 정도 클릭 응답 속도는 이 위랑 구분이 뭐 그냥 불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잠자리랑 비슷해요. 잠자리도 1.81ms에 0.1 거의 근처잖아요. 잠자리랑 거의 비슷하다. 키보드랑 다르게 마우스 같은 경우는 쉘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쉘로 인한 손가락의 반응 속도가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아까 그 실질적으로 썼을 때 그 반응이 빠르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게임 퍼포먼스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 응답 속도도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는데 경쟁 모드랑 경쟁 모드가 없이 그리고 모션 싱크를 온, 오프 이렇게 총 4가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경쟁 모드밖에 안 쓰실 거예요. 경쟁 모드 쓰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게임 한다면은. 그래서 경쟁 모드로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4K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4K 모션 싱크 오픈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어요. 모션 싱크 오프 평균 응속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0.65에 표준 편차가 0.09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슈라 2보다도 응속이 0.1ms가 더 빠르다. 이거 뭐 벤치 오차로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끌이 나눠지는 거 보면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서 손실이 난다든지. 일단은 벤치마크 기준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이다. 지금 무선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죠. 이게 제일 높아요. 짐승 미니도 0.65인데 표준 편차가 또 딸리잖아. 근데 짐승 미니는 4K 기준이 아니고 8K입니다. 짐승 미니 8K랑 얘 4K랑 똑같은. 아니 똑같은 게 아니고 더 좋은 모임? 센서가 350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저 쪽은 모션 싱크를 끄는 기능이라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션 싱크 끌 수 있으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모션 싱크가 안 켜진 겁니다. 이거 지금 XES4K의 모션 싱크가 안 켜진 게 이거예요. 근데 레이저 그때 리뷰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이퍼 V3 4K거든요? 바이퍼? 좋은데? 꺼진 건데도 이렇게 살짝 튀는 것밖에 없는 거 보면은 사실상 켜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면 응속을 1Hz를 손해를 보고 켜야 되는 건데 모션 싱크 키면은
선 개깔끔해짐, 튀는 게 없어짐, 이 정도 차이 가지고 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백시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상호공 들어가는 애들이 다 이럴진 모르겠는데 모션싱크를 껐을 때도 모션싱크 켰을 때랑 유사할 정도로 기본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아! 그리고 하나를 설명을 안 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했네. 이 친구 지금 2ms로 설정해도 슬램클릭이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센서가 인식이 안 됐을 때 음속이 늘어나는 애들이 슬램클릭 방지가 들어간 애들이다, 좋은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들었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8ms. 그러니까 H 있죠, H. 하이 모드 음속으로 마우스 센서가 인식이 안 될 때 음속이 전부 그렇게 늘어납니다. 모든 구간에서 다 똑같이 그 음속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슬램클릭이 로우 모드로 해도 안 생긴다. 이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전작이 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4K 개선되고는 벤치를 안 했어 봤거든요. 옛날 1K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됐었어. 아무튼 이번 작은 확실히 슬램클릭은 없다. 걱정 없이 하셔도 된다. 이 친구 가격 좀 비싸지. 29,900원인데 28만원. 4K 동글 포함. 근데 4K 동글 포함 구형 제품들이 186,000원이었으니까 가격이 22,000원 비싸졌네. 그래서 사실 최상급 기종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사실 최상급이랑 나란히 할 정도로 성능 자체는 좋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백시의 XES 리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 잠깐만, 그 봤어요? 나 지금 손가락으로 직접 두 번 누름. 더블클릭이 아니고 딱 나가지 않았어요? 아! ZT 어딨냐? 그 근처에 있었잖아. 아! 호호! 이거야! 난 지금 거의 한 섭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나 지금.